동화나라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. 여기가 동화나라예요.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와서 이 녀석들 맛있겠는데 하고 아기돼지 삼형제를 잡아갔어요. 아기돼지 삼형제는 이렇게 붙잡혔죠. 늑대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 우물에다가 아기돼지 삼형제가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따로따로 찢어서 속에다가 펑 집어넣었어요. 막내가 소리쳤어요. 엄마 살려주세요. 그러자 엄마가 와서 아기돼지 삼형제들을 한 대 모아서 꺼내줬어요. 자, 그래서 아기돼지 삼형제는 이렇게 하나가 됐죠. 엄마는 다시 원래대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아기돼지 삼형제를 이렇게 모아서 아까 나왔던 동화나라에다가 다시 집어넣죠. 쏙 하고 집어넣더니 아기돼지 삼형제들은 다시 원래대로 동화나라로 돌아갔다.